네, 안녕하세요.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CMM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MI는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역량 성숙도 모델에 대한 통합이라는 거죠. 왜 통합이라는 말을 썼냐면 기존에 있는 업무 능력 및 성숙도 평가 기준인 CMM이라는 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합했기 때문에 CMMI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MM의 후속 모델이고 미국 국방성의 지원 아래 산업계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CMM과 SECMM을 통합해서 개발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CMM과 SECMM을 통합했다. 요거 좀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품질 관리의 인정으로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의 능력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업계 표준으로서 그 영향력이 사실 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념 들어보시면, maturity 레벨에 있는 성숙도 수준은 개별 프로세스 영역에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특정 팀과 특정 부서 또는 특정 영역에 대해서 몇 등급이라고 주는 것은 단계 정보형의 대표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 프로세스 영역에서 특수 목표와 일반 목표. 여기서 말하는 일반 목표는 모든 프로세스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목표를 말하고 개별 프로세스의 특수한 목표를 특수 목표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수 목표와 일반 목표를 특수 절차와 일반 절차에 의해서 개별 프로세스 영역을 강화하는 것, 개선하고 평가하는 것. 요거는 연속적 모형. 여기는 연속적 모형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단계적 모형의 영역이고, 이 부분은 연속적 모형의 영역인데, 단계적 모형의 이 영역은 바로 머추리티 레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속적 모형인 이 영역은, 개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이 영역은 캐피빌리티 영역입니다. 그래서 CMMI의 C. 그 다음에 이 부분이 M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CMMI가 지원하는 지식체계 4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MI가 지원하는 지식체계 4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시스템 공학,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통합 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 공급자 소싱입니다. CMMI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영문의 풀네임을 꼭 같이 암기를 해서 왼쪽 펜에 지식체계를 쓰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 부분에다가 풀네임을 쓸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스템 공학 영역은 제품을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지원 활동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영역은 프로세스 에어리어에 대한 시스템 공학과 프로세스 에어리어는 시스템 공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은 관계자들과의 적절한 협업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통합 제품에 대한 절차를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급자 소싱 부분은, 제품의 추가 수정이나 역할 수행을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프로세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우리가 그 지식 체계, CMMI가 지원하는 지식 체계에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4개에 이어서 지금 공부하게 될 거는 성숙 단계별 프로세스 에어리어 25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단계별은 레벨 1은 제외하고 레벨 2부터 레벨 5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에 대해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 스포츠 영역으로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총 25개의 프로세스 에어리어, 즉 PA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검증과 확인, 검증과 확인이 엔지니어링의 레벨 3라는 점, 그 다음에 요구사항 관리가 레벨 2고 요구사항 개발이 레벨 3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요구공학에서 CMMI 기준에서 보면 요구사항 개발과 요구사항 관리로 나뉜다는 게 바로 이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관리가 레벨 3에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 관리는 레벨 4. 그 다음에 공급자 계약이나 기타 형상 관리 이런 부분들은 레벨 2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 25개의 에어리어가 각각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뜯어보면 암기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25개 에어리어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이 CMMI가 지원하는 지식 체계에 관계돼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통합팀과 통합조직 환경. 자, 찾아볼게요. 통합팀과 통합조직 환경. 통합조직 환경. 네, 통합조직 변경에 통합조직 환경입니다. 환경. 자, 이런 통합조직 환경에 대해서는 통합 제품 및 프로세스 개발 지식 체계에 종속되고요. 그 다음에 ISM 통합 공급자 관리. 통합 공급자 관리 여기 있죠? ISM 통합 공급자 관리. 저거 레벨 3에 있는 겁니다. 다 레벨 3에 있죠? 레벨 3에 있죠? 통합 공급자 관리는 공급자 소싱 지식 체계에 총 지식 체계가 4개가 있는데 4개겠죠? 시스템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그다음에 통합 제품인 프로세스 개발, 공급자 소싱 4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4개 중에서 ISM은 공급자 소싱 지식 체계에 종속된다는 거죠. 이외 나머지 23개의 프로세스는 시스템 공학과 소프트웨어 공학 지식 체계에 종속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는 시스템 공학 종속 체계에 저 시스템 지식 시스템 공학의 지식 체계에 종속돼요.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 지식 체계도 시스템 공학을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23개를 쓴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CMMI의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CMM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지, 단계형, 단계형, 단계적 모형,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계단형 모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단형 모형에서는 연속적 모형. 단계적 모형과 연속적 모형이라고 그랬죠? 단계적 모형에서는 어떤 특정 조직이나 특정 부서에 대한 그레이드를 정하는 거고, 연속적 모형에서는 프로세스 에어리어의 개별 성숙 단계를 끌어올리면서 측정하는 겁니다. 단계적 표현과 연속적 표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도 수준으로는 조직 간의 비교 모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에서는 여기는 성숙도라 했죠. maturity. 그 다음에 연속적 표현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역량, capability.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A를 보시면 maturity 레벨이 그룹화되어 있고 capability 레벨이 그룹화되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 표현과 연속적 표현에 대해서는 요 기준으로 학습을 조금 더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 단계적 표현, 연속적 표현도 마찬가지로 성숙도 단계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 성숙도 단계를 비교해 보시면, 단계적 표현은 IMDQO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 표현은 IPMDQO입니다. 즉, 이 부분은 같아요. 이 부분은 같고, 앞에 있는 이 부분, 요 부분과 조금 다르다. 즉, initial 단계, manage, define, 그 다음에 quantitatively managed, 그 다음에 optimized,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눌 수 있고, 연속적 표현은 여섯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앞부분만 좀 다르다고 하고, 나머지 그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initial 단계는 작업자 능력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단계. 그 다음에 매니지드 단계는 특정 영역에 특정 프로세스가 또는 특정 프로젝트 내에서 프로세스가 개별적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통합되지는 않았습니다.
디파인 단계는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가 활용돼서 통합되게 운영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관리 단계는 정량적 기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 옵티마이즈 단계는 프로세스 역량을 향한 신기술을 도입하고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제일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